씨, 채팅 내 얼굴 안 보이는데? 나 라이브 중이거든? 어. 안 나오는데 너 라이브? 어, 나온다. 아니, 근데 여러분, 안녕, 안녕? 나와, 그거. 근데 이 화질이 너무 안 좋은데?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자, 여러분 미안해요. 이거를 내가 조금씩 좋아지네. 안 좋아. 아니, 이게 뭐 어플을 했나? 씨, 너무 여자 같은데?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채팅을 왜 이렇게 빨리 쳐? 애들이 왜 이렇게 치나? 핸드폰에? 이거 화질이 안 좋아. 이렇게 나와, 너. 뭐야? 어머니한테 전화 왔다, 어머니. 자, 여러분 안 안녕 안녕. 나왔어. 건강검진 이거를 내일 제가 나오는데. 할 줄을 알았어. 몰라서. 이렇게 나와. 어플이 이거 뭐지?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자, 여러분 미안해. 이거 필터를 어떻게 없애냐? 안 누르면 돼, 필터를. 아니, 안 누르는 게 없어. 여봐. 왼쪽이 이거라니까? 그게 아니라 이거 눌러, 이거. 이거 옆으로 하는 거, 이거. 어, 그거. 아니네? 이씨, 아니잖아, 이씨. 자, 여러분, 일단 오늘 미안. 일단 이걸로 봐요. 이거 할줄 모르. 아니, 오랜만에 인스타 라이브 켰죠. 요즘 맨날 유튜브 하고 그러니까. 아유, 우리 해외 팬들도 봐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베트남 안녕하세요, 오빠야. 구준표 씨, 구준표 뭐야? 여러분, 형 목소리 다 들려, 이 양반은. 아, 그래? 여러분, 옛날에 나서스라고 기억해요? 하지마. 나 보더콜리 한 며칠 데리고 있었잖아요, 보더콜리. 그러다가 너뭐 좋은 주인 만나서 막 떠났다고 했잖아요. 근데 뭐, 씨. 그 사람이 어떻게 키웠는지 모르겠지만, 나서스가 많이 아프대요. 너무 아파서.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속상해서 술 먹었거든요. 근데 뭐, 운전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마요. 차 없어요. 그래서 왜냐면 옛날, 조르 때도 그렇고 미안해서 강아지한테 강아지라는 거뭐 동물이라는 거늘 미안하니까 나서스가 이제 아픈데 몰라 뭐 어떻게 키웠는지 난 모르겠어 난그 사람들 모르니까 뭐 어떻게 뭐 연예인이니까 막 막말할 수도 없죠 솔직히 막 쌍욕하고 싶은데 왜 애를 어떻게 키웠냐 하고 싶은데 근데 이제 뭐, 나서스가 이제 너무 아파서, 뭐, 무슨 일이 있어서, 그집 가서, 뭐, 이제 뭐, 많이 아팠대요. 하반신 마비가 오고 막 그랬대요. 내가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냥 나한테 데려와라. 내 잘못도 있으니까, 나한테 데려와라. 뭐, 그, 수술비건, 뭐, 얼마가 들건 너무 일단 치료해주고 싶다. 근데 뭐 이제 그 나서스 주인들은 또 그게 또뭐 싫은가 봐요. 에휴. 혹시 강아지 키우는 사람 있어요? 강아지든 고양이건 뭐 도마뱀이건 뭐 부엉이건 내가 앵무새건 부엉이 엄청 애교 많대. 앵무새건 뭐 동물 키우는 사람들 진짜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 뭐 저도 뭐 강아지 뭐 고양이 동물 뭐 그냥 크게는 잘 모르지만 진짜 내가 너무 말도 안 되게 알겠지만 내가 사람 때문에는 안 울거든. 울 필요가 없지 내가 울 일도 없고 너무 행복하니까.
내 애가 너무 불쌍한 거야, 나서스가. 형 너무 불쌍하잖아. 불쌍해, 안 불쌍해? 아, 불쌍하지, 솔직히. 아, 그 얘기하고 싶지 않아. 우울해. 진짜로. 진짜로. 그런 얘기하면 너무 우울해. 너무 불쌍해. 진짜 너무 불쌍한 거야. 애가 이제 너무 아파가지고. 뭐, 안락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내가? 아, 됐다고. 뭐, 그건 나중 일이고. 일단 뭐 얼마가 들던 치료를 하자 했는데 사실 뭐 그래서 막 이리저리 울다가 취하다가 취해서 뭐 인스타그램도 하고 원래 그래서 이래서 연예인은 SNS를 하면 안 돼. 독이야. 무조건 독이야. 다 독이에요, 여러분. 항상 조심해야 돼. 사람이 감정으로 감기가 심해서 일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항상 조심해야 돼. 에휴, 그래가지고 내가 진짜 뭐 강아지, 고양이 이런 친구들이 너무 속상하니까 여러분들 우리 뭐 강아지 키우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진짜 이 말 못하는 동물들한테 더 잘해줘야 돼. 당연하지, 말 못하는데. 말하면 다 표현하잖아. 내 옆에 있는 형은 뭐 못 비춰주겠지만 이 형은 강아지를 15년을 넘게 키우고 강아지 전문 박사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오늘 너무 이제 슬퍼서 얘기한 거야. 막 전화하면서 막 형 오라고 하면서. 아니 지금 아니 지금 개새끼가 아픈데 아니 씨 데리고 갔으면 씨발 데리고 갔으면 책임을 지든가. 왜 데리고 가놓고서 책임도 못 질 거를. 그래서 내가 아 그럼 나한테 줘라. 뭐 내가 뭐 뭐라고 안 따질 테니까 그냥 나한테 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그쪽에서 아 그러면은 우리가 얘 키운 얼마에서 얼마를 주세요 라고 얘기하기를 내가 오케이 뭐 난 상관없다. 내가 얼마를 지불하건 나한테 넘겨라. 내가 병원을 데리고 가고 내가 재활치료를 받고 혹시 이 강아지가 너무 몸이 아파서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도 나는 어떻게든 할 테니까 오케이 금액 나한테 다 얘기를 해라 했는데 또 뭐 이런 게 저런 게 있어서 에휴 내가 잘못했죠 뭐 내가 보낸 게 잘못이지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팬분들 근데 무슨 그런 사람들이 다 있어요가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많아요. 물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도 뭐 동물을 좋아하고 고양이 우리 여러분들 우리 뭐 고양이를 키우건 강아지를 키우건 뭐 원숭이를 키우건 뭐 뱀을 키우건 뭐 바퀴벌레 키우는 사람은 없지. 없어, 없어. 아, 바퀴벌레 키우면 안 되지. 바퀴벌레 너무 안 키우면 안 아무튼 뭘 키우건 항상 자기가 키우는 무언가에 있어서는 약간 조금 더 책임감을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가 이번에도 느낀 게 애완동물이라고 해서 이게 뭐 저도 당연히 뭐 동물을 싫어하는 사람도 이해하고 강아지 싫어하는 사람도 이해하고 뭐 고양이 싫어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다 이해하는데 그래도 이제 어쨌거나 동물들은 뭔가 말을 못하니까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챙겨주는 게 좋지 않겠어요? 나 왜 이렇게 뿌옇게 나와. 아무튼 그러니까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아, 뭐 애완견, 반려견 뭐 많은 말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나는 뭐 굳이 터치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뭐 애완견도 막 뭐 뭐가 맞는 말인지 나는 모르니까, 애완견, 반려견 뭐 뭐가 맞는 말인지 모르니까 그걸 터치하고 싶지는 않고.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항상 그 동물을 키우는 데 있어서, 뭐 식물을 키우는 데 있어서 항상 파이팅을 하시길 바랍니다. 씨, 감기 때문에 콧물이 너무 나오네 내가. 걱정하지 마요. 난 어차피 취해도 집에 알아서 잘 가. 일단 차가 없어. 맞아, 책임감을 꼭 가져야 돼.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뿌옇게 나오는 거야? 자, 안녕. 뿅.